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로 많이 가시는 대마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마도로 가는 배들의 비교와 가격, 그리고 배멀미 등에 관한 사항과 대마도의 전체 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는 배들의 전체 가격과 소개입니다. 대마도로 가는 배는 아니지만 중대형급 크루즈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로 가는 카멜리아호, 시모노세키로 가는 부간페리, 그리고 오사카로 가는 펜스타 크루즈호가 있습니다. 후쿠오카 카멜리아호는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왕복 기준 싸게는 2-3만 원대에도 가능하고 주로 밤에 가서 낮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부간회리도 마찬가지로 왕복 기준 싸게는 3만 원대이고 성이호와 하마유호가 교차로 운행하는데 하마유호는 2등실이지만 침대칸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부간페리 홈페이지를 보시고 2등실이지만 1등실 같은 하마유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침대칸에 배정되는 것은 약간 복불복적인 행운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간페리는 밤에 자면서 가고 올 때도 마찬가지 자면서 오므로 2박 3일 일정에서는 단 하루만 풀데이 관광을 하시게 됩니다. 또 펜스타 크루즈호는 오사카로 가는 배인데 일정상 편도로 하루 가까이 소요되므로 되도록 5일 정도의 일정에서 예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펜스타 크루즈호의 특징은 선내에 뷔페 음식이 아주 싸고 맛이 있고 그리고 또 오사카 항에서 시내로 가는 근접성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대마도로 가는 배는 기본적으로 히타카츠행, 이즈하라행이 있는데 대표적인 고속선은 코비와 비틀입니다. 히타카츠까지는 1시간, 이즈하라까지는 2시간, 참고로 후쿠오카까지도 약 3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션플라워, 니나호, 오로라호 등이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생긴 것으로 주로 대마도만 왕복으로 오가는 배들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배멀미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1만 5천 톤급에서 2만 톤급인 부간회리, 카멜리아, 펜스타호는 배멀미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 50번 이상 이 배들을 타보았고 태풍이 있는 파고가 높을 때도 타보았지만 배멀미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 걱정되는 것은 작은 쾌속선입니다. 먼저 코비와 비틀호는 제트포일 방식으로 배가 수면에서 어느 정도는 떠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배가 파도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션플라워호, 니나호, 오로라호 같은 것은 제트포일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타본 결과 배가 파도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 파도가 좀 높을 때는 멀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니나호나 오션플라워호를 타면서 멀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배의 특성보다는 그날의 파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멀미는 작은 쾌속선에서는 파고에 따라 영향이 있는 편이고 코비 비틀호는 약간 그 영향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일본 기상청이나 한국 기상청에 바다 날씨라고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미 약은 여객 터미널이나 선 내에서 구매를 하시면 비싸고 미리 약국에서 약 300원에서 500원 하는 멀미약을 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마도로 가기 전에 전체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마도로 가는 항구는 크게 히타카츠와 이즈하라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히타카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타카츠는 낚시를 하러 가시거나 1박 2일로 이즈하라까지 보는 일정이 아니시라면 되도록 가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보통 일본이라는 기대감에 히타카츠로 가서 후회하시는 분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타카츠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작은 어촌 마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마도에서 당일치기를 하신다면 무조건 이즈하라로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균적인 일본에 비해 볼 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마도치고는
당일치기로 볼만한 것이 이즈하라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난다면 대마도는 1박 2일로 렌터카 투어가 가장 좋고, 만약에 당일치기로 하신다면 무조건 이즈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대마도 이즈하라로 가면서 직접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